저는 제 자신을 신문명 디자이너라고 정의합니다. 신문명 디자인, 혹시 여러분들이 디자인 서적에서 또는 사전에서 이 용어를 찾으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디자인 텍서노미, 디자인 분류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디자인은 본원적으로 문명을 창조하는 행위죠. 순수 자연을 제외하고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이 전부 다 디자인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제품을 설계한 디자이너가 있었고, 설계도가 있었고, 생산해내는 생산공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물들이 총체를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자인은 문명을 창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디자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로 오면서 중세 문명과 다른 문명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로 와서는 더 높은 성장,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를 추구하기에 이르죠. 이러한 행태가 총체적인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현재 문명도 확장주의적인 경향을 끝내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후세 사가들에 의해서 인간을 가장 저열한 단계로 퇴락시킨 세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21세기로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세기를 이끌 동력 3요소가 이야기된 적 있죠. 3D.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디지털, 디자인, DNA. 디자인 전문가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몇 년 지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디자인을 만화계 씨앗이라고 비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표현이 과하기는 하지만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산업화와 물질 문명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전위대였죠. 또 디자이너는 약탈의 조력자였습니다. 이게 좀 과하게 들립니까? 예를 들자면은 석유가 만들어지는 데는 2억 년 내지 3억 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100년 남짓한 이 시기에 전부 이 화석 연료를 뽑아 올려 써서 고갈이 되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후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디자이너들이 한 일들의 상당량이 석유화학 산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약탈의 조력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는 욕망을 만성화하고 욕망을 재생산해내는 기획자였죠. 20세기 디자이너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히트 상품 내려고 매진했죠. 히트 상품을 내는 디자이너가 연봉 수준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교육은 책임이 없습니까? 대학 교육도 히트 상품 내는 방법론을 가르쳤죠. 디자이너는 이렇게 비윤리적 시장의 전이되었습니다. 신문명은 욕심보다는 양심, 본능보다는 이성으로 열어갈 문명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자연의 질서에 사회의 질서를 결합시키는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사회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로부터 멀리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대 디자인의 그릇된 목표와 지향, 그릇된 방법과 과정, 왜곡되고 비윤리적인 평가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합니다. 문명의 형식을 결정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원칙을 세워서 문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왜 신문명 디자인을 주창하고 신문명 디자이너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중에서 최대 발명품입니다. 도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좋은 의료 서비스, 좋은 금융, 좋은 교육 서비스가 있죠. 또 폭넓은 문화 향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도시도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만악의 공간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밀집해 사는 곳입니다. 밀집해서 살면은 더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도시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생각을 나누지도 않고 가치를 공유하지도 않죠. 고독, 소외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도시의 생활을 관련 지웁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곳이 도시입니다. 농촌, 오촌, 산촌에서 전염병이 그렇게 확산됩니까? 범죄가 일어나도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초강력 범죄는 다 도시에서 일어나죠. 사고가 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도시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압도적인 물량이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힘드시죠? 이것도 도시화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화가 몰고 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농업을 희생시켜서 산업을 육성했고 산업에 기대를 걸었죠. 산업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지난 250년 동안 계속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인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화, 산업화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래서 자연성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시농업이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소비촉진, 이익, 욕망 부추기기, 부역했던 디자이너들, 이제 역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모빌리티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근년에 급변하고 있죠. 전기차로 옮겨가는 것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소가 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운송수단이 바뀔 겁니다. 자동차는 20세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문명의 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기가 아니고 흉기죠. 이제는 이 관습적인 육상교통, 물론 뭐 지하도 포함합니다만 이 육상교통을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입체적으로 육상, 공상, 해상, 그래서 육상, 공상, 이 수상교통망에 어떻게 연결시키고 연계시키고 그 긴밀도를 높여갈 것인가, 이런 연구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죠. 드론 에어카, 또 그리고 UAM,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세계를 본질적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도로 혼잡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환경 문제도 더불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국가별, 도시별 모빌리티 마스터 플랜을 짜느라고 모두 난리죠. 디자인 영역도 시각을 달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디자인 교수 생활을 했는데 제가 주로 만난 교수들이 경영대 교수이던가 공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학, 농학, 생물학, 환경학과 디자이너들이 만나는 일이 빈번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의 관점에서도 친환경적 모빌리티 산업에 디자이너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의 지식체계,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는 직능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학은 디자인 교육에서
기업은 디자인 경영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저는 1992년부터 제가 사용을 했어요. 1998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 공간 디자인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아, 이 언어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디자인 16강이라는 책을 썼고요.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이 되면서 이 공간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도시, 조경, 건축, 실내 디자인, 산업 디자인으로 영역들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고 가령 예를 들자면 건축과 실내 디자인은 이건 하나인데 서로 오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학문 영역 간의 벽이 너무 높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간은 본래 유창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히 퍼져나가는 성질의 것이고요. 이 아키텍처럴 엔빌롭, 이건 뭐 건축적 각,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부, 외부로 재단을 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암만 하고 이런 개념이 너무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이라는 건 그렇게 내외부로 두부모 자르듯이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관습적인 틀을 넘어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보편 이론으로 새로운 공간 디자인을 재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 디자인을 질문하셨는데 이 용어는 2000년부터 저는 쓰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에 제가 한국 공공 디자인 학회를 창설을 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 공공 디자인 포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디자인은 전적으로 일반적인 상업 디자인의 영역이었습니다. 상업 디자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발전했는데 상업 디자인은 또 화려한데 공공의 영역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디자이너들, 이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역량을 쓰면은 공공적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공공 디자인을 재창했습니다. 둘 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모든 변화에 저항하는 법이니까 그러한 반응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념적으로 동의하는 이러한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을 했고 학회와 협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꾸준히 공공 디자인에 관한 논문을 학회에 썼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논설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해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 조경, 실내 디자인, 이제 관습적인 영역들의 어떤 반기를 들고 반발해서 뛰쳐나간 집단들의 모임, 이 스플린터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더라고요. 순수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대학의 학과, 전공, 모든 영역에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공공 디자인 둘 다 제가 시작을 할 때 용어를 주조해낼 때에 저는 검색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하고 반센노블에 들어가가지고 스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거하고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것을 쳐봤는데 책 한 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영국에서 교육사절단이 와서 제 전공을 스페이스 디자인이라고 그랬더니 어리둥절해 하면서 우주를 디자인하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겠죠. 이런 정도로 스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서방 세계에서 별로 쓰지 않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디자인도 책 한 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과명으로, 전공명으로 만들고 논문을 내서 발표를 하고 저술을 편집해서 내고 주요한 일간지에 계속 논설을 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착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두 용어는 한국발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티컨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전략 컨설팅 그룹입니다. 이 에이티컨이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매년 발표합니다. 그런데 서울이 2010년에 10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42위로 추락을 했어요. 불과 10년 만에 이런 추락이 있었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대부분 이런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도시가 외부가 찾게 되는 도시인지, 외국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의 도시인지,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도시인지, 사람들이 머물러 살만한 도시인가. 머물러 살려면 자연환경 좋아야 하고, 주거환경 좋아야 되고, 주택공급 좋아야 되고, 의료보건환경 좋아야 되고, 교육환경 좋아야 되고, 사업하기 좋아야 되고, 공공서비스가 훌륭해야 되고, 정치사회적 환경이 안정돼야 돼. 이런 것이 다 평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서울은 제가 서울시에 일할 때 서울을 하드시티로 규정하고 이것을 소프트시티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하드시티라는 게 뭐냐. 기능과 효율 중심의 도시죠. 이것을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또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이 속도 중독에 빠져 있는 도시를, 속도가 제1 기준인 그런 상태에서 보행자의 속도, 자전거의 속도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슬로우 시티로 가겠다는 거죠. 하드 시티는 건설과 산업 중심의 도시예요. 이거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역사문화와 단절되어 있는 도시를 역사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맥락주의적인 도시로 옮겨가야 되겠다. 구조 중심의 하드웨어 시티를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티로 바꿔야 되겠다. 떨어져서 바라보는 도시를 들어가서 즐기는 도시, 들어가서 완성되고 들어가서 하나 되는 체험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엄숙주의의 도시를 재미있고 즐거운 창의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에너지 과잉 소비 도시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도시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드시티에서 소프트시티로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은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IT 기반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시에서 일할 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서울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가에 대한 조사인데 역사문화 도시라든지 교육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으로 답할 줄 알았는데 압도적으로 답이 많이 나온 게 서울 IT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와가지고 다니면서는 IT 도시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는 IT 도시인데 이제는 IT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드시티에서 소프트시티로 IT를 기반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제 천만 명이 사는데 이 천만 명의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한 25% 정도는 농경시대의 분들일 겁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산업시대 분들이고요. 20대로 가면은 이것은 정보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일 겁니다. 이 세대가 서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다가가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IT로 세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시대의 분들이라는 분들은 햄버거도 가서 돈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이분들은 짐보따리를 들고 안절부절합니다. 과거에 이것을 디지털 디바이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윗세대, 어르신들, 농경사회를 거쳐온 이분들이 IT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로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속하게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실험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변화는 가파르게 빨리 이루어집니다. 서울을 자가용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20-30%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자가용을 갖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인구가 자가용이 없어도 자가용 있는 것과 똑같은 편의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 다시 말해서 시가 공공자율주행차를 대대적으로 운용을 하면은 서울은 아주 쾌적한 전혀 다른 도시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변할까는 이런 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변인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올해로서 이성계가 여기에 수도로 정한 628년 되는 해입니다. 이 630년의 정도 서울과 고려의 이궁의 역사까지를 합치면 900년이 넘습니다. 이 천년 가까이 되는 이 도시의 중심이 이동해버린 겁니다. 용산시대의 개막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서울의 축이 변화된 것입니다. 상징축에서부터 중심축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에 최초로 국가공원이 들어옵니다. 용산국가공원이 100만 평짜리 국가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까지 청와대라는 곳은 서울이라는 지도를 놓고 보면 매우 북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 편심 대통령실이 중심 대통령실로 옮겨온 것입니다. 용산공원과 인접해서 대통령실이 있게 된다는 것, 이거는 새로운 녹색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법전을 만들듯이 도시 디자인에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분별하면서 다섯 가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 광고물이라는 이 다섯 개의 두꺼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이 서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제는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뉴 버전을 만들고 그 버전에 따라서 서울의 미래의 변화가 규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비교 위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문화강국, 디자인강국이 그 길입니다. 제가 디자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비저너리들이 디자인이 중요하다, 문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께서도 디자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10년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소수 부분에서는 20년 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일본에 우리가 10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항목은 매우 많은데 네 가지 빼고는 전부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마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두 번째가 만화, 망가. 세 번째가 게임일 거예요. 네 번째가 포르노래. 나머지는 전부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10년 앞서가는 한국. 이 대중문화의 대표주자들이 국가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경제가 도와주지도 않고 정치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는 초강세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게 165억이더라고.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예산이. 우리가 만드는 예산을 봤더니 60억이더라고.
그것도 이러저러한 제방 경비를 빼면 순수하게 30몇억 정도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스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영화 감독이 우리나라엔 3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강력한 대중문화의 선진국입니다. 타임즈와 포브스지가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백인을 매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부분에서 한국 정치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회성 의장이라는 분이 받기는 했는데 기후변화 다자간 협의체의 의장입니다. 이분이 지도자 부분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술가 부분에서는 김연아, BTS 막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하는 데인지는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뿐입니까? 세계 디자인 어워드 다 석권하고 있잖아요. 레드닷, IF, 아이디어. 대한민국의 청년 디자이너들이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강국의 길, 디자인 강국의 길, 비교 우위에 집중하라는 거죠. 잘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죠.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국가의 이미지를 개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건 인구, 면적, 경제 규모, 군사력,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의 이미지를 문명국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798 예술단지 아시죠? 북경의 798 예술단지는 본래는 군수 생산단지인데 이것을 북경 올림픽 전에 교회로 내보내버리고 문화예술단지로 막 바꾼 거 아닙니까? 문화창의산업특구를 만든 것입니다. 또 수년 전에는 798 예술단지에 붙여서 디자인단지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술교류의 장이 된 것입니다. 중국 문화예술의 선전장이 된 것이죠. 크리스티하고 소더비의 피카소가 제일 고가로 경매되던 게 18년이더라고요. 피카소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중국 작가들, 재백석이라든지 장대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카소를 밀치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 도시죠. 디자인 도시를 건설해서 디자인 개발, 디자인 교육, 디자인 전시, 컨벤션, 디자인 스튜디오, 특허, 관련자, 엔젤, 투자자 이분들이 전부 집적되는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 클러스터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일찍이 있으셨던 분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그게 199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디자인 혁명의 해 2005년인가 제2의 디자인 혁명을 또 선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디자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술은 거의 평준화된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던 게 이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빈국입니다.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자원의 75%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원 빈곤국이 디자인 강국이 됩니다. 하나의 해결 대안으로 디자인에 주목하는 것이죠. 저는 디자인 클러스터, 디자인 도시의 건설이 21세기의 포항제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는 문명의 설계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사고와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로 전락할지가 결정됩니다. 양심으로 신문명을 일구어 나가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고 탐욕으로 문명을 일구으면 디스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도 변해야 되겠지만 디자이너와 함께 변화해야 되는 것이 시민입니다. 디자인을 채택하고 소비하는 게 시민이니까 시민이
함께 변화해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양식 있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냅니다. 디자인의 선악은 시민사회의 분별력에서 비롯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세기에 와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과소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무한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충동하는 나쁜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라고 하기 싫어요. 나쁜 디자인 기술자, 거기에 나쁜 시민의식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소비, 그리고 불필요한 것의 무한 재생산이었죠. 이제 디자인이 자본의 가치만 줬고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이런 관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엑스타시의 디자인을 끝내고 가치의 디자인, 무분별한 이 감각의 디자인을 떠나서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의 디자인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디자이너들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디자인의 선변,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신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